정 교수를 기소한 직후 검찰은 갑자기 새로운 피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기 시작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죠.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컴퓨터에는 조 장관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 전체 스캔 파일, 그리고 표창장에서 동양대 총장 이름과 직인이 찍힌 부분을 따로 오려낸 그림 파일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두 파일을 합쳐 딸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으로 딸의 상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영화 기생충을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범죄 행위를 각인시키는 효과였습니다. 언론은 검찰이 기존에 제시한 공소 내용을 뒤집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장을 이렇게 찍음으로써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펴다가 그 다음에는 직인 파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위조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또 저렇게 바꾸고 이런 거 이러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왜 보도가 안 되죠?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아들이 받은 상을 스캔하고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의 직인을 오린 다음 그 직인을 딸의 상장 파일에 붙여넣어 위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님이 그 네. 컴퓨터를 잘 하세요? 완전 컴맹이신데 컴퓨터 잘 못 만지세요. 포토샵을 스스로 하거나 이럴 순 없네. 포토샵이요? 그때 컴퓨터 진짜 잘 못 하셔가지고 네. 그 뭐 잘 안 되면 항상 저 부르셨거든요. 그 당시에 컴퓨터 안에 무슨 포토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없었죠. 그런 거. 그런 거를 쓸 일도 없을 뿐더러 그거 깔려면 어떻게 깔아야 되지 그거? 이렇게 위조한 상장을 출력하면 원본과 미세한 차이가 보입니다. 만약 고성능 컬러 프린터를 이용한다면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과 위조한 상장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정밀 검사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인주 부분을 확대한 건데 다른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출력이 된 거라 그러면 이런 망점이 보여요. 망점. 이게 망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출력을 하려 그러면 제가 어떤 색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프린터가 그러면 빨간색을 표현하려 그러면 이거 보시죠.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으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파랑, 노랑, 빨강 색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출력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용해 갖고 표현을 한 거고요. 출력한 상장의 경우 직인은 오히려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위조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원본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 감정을 할 때 그걸 복사본을 가지고 위조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고 대검찰청에서 문서 감정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 자체에서 복사본을 주고 혹은 아니면 사진을 주고 그렇죠. 사진을 주고 이게 위조냐 아니냐 밝혀봐라. 그거는 감정 불가입니다. 할 수 없다. 감정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사본인 경우에는 위조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원본이 꼭 필요한데요. 사본만을 가지고 그것이 위조된 문서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컴퓨터 작업으로 정교하게 위조했다면 상장에 있는 은박은 어떻게 된 것일까? 위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장에 인쇄하는 이 특수 인쇄물을 박이라고 부르는데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사진에도 반사광이 선명합니다. 만약 표창장을 스캔하거나 출력하게 되면 은박 인쇄물은 색이 달라집니다. 원본과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인쇄 전문 업체 가운데 일명 박집으로 통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다양한 상장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박을 찍으면 자동으로 돌려서 이제 이게 전부 박이에요. 네네. 사진을 한번 찍어서 봐보세요. 이게 전부 다 박이에요. 박. 색이며 형태며 천차만별인 박을 가지고 원하는 직인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주물을 제작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가르쳐줬던 거랑 한 15,000원 이렇게 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다 파야 돼요. 이게 이제 가격이 하나에 한 50만 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파는데 또.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금박이 조작할 수 있냐 없냐 가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 진짜 고수나 하지 아니면은 엄청 안 돼요. 아, 좀 적극적인 기회가 있어야. 이 동판이 맡기지 않고는 개인이 혼자 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개인은 못해요. 업체 맡기는. 위조가 가능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단 학교 관계자 모르게 은박이 있는 상장 용지를 구해서 직인을 오려 붙이는 작업을 정교하게 한 끝에 마지막에 몰래 출력까지 해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굳이 위조하지 않아도 표창장을 받는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정인 교수가 그 당시가 영사관 원장, 영어센터장까지 겸직할 때 이제 2013년이 되면 그 시점이 되면 정혜인 교수가 가장 힘이 셀 때예요. 세계를 겸직할 때인데. 아,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상황을 놓고 보면요. 언론에서는 검찰이 상장의 은박까지 위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해서 뭐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일시 장소와 위조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기소 자체가 취소되어야 되거나 무죄를 받아야 되는 공소 제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에 한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일시 장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허가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이후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은 법적으로 재판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조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기소가 되면 검찰에서 수사한 건 이미 끝난 겁니다. 법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소한 뒤에는 압수수색하는 게 위법합니다. 증거 그렇게 해서 설령 어떤 것을 어떤 증거를 찾아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거든요. 조호부자 모친이 이사장 운동학원. 검찰은 특수 2부를 중심으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동원해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겨우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은정 검사는 유독 조국 장관에게만 집중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승리는 총장님이 결단하시고 이 수사의 이렇게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검찰에서 전 병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3년소 위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하는데 이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 같은 저는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의 고발인들이 참 부럽거든요. 임은정 검사가 언급한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모 검사가 고소장을 잃어버린 후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범죄였지만 그 후에도 윤 검사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사문서보다 더 죄질이 나쁜 공문서 위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찰 요청도 묵살됐습니다. 지난 4월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여전히 수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수사의 끝은 아마 뭐 조국 장관 측이나 이런 분들도 좀 당연히 다 기소를 우리 검찰이 생기는 무조건 기소할 것 같다라는 게 특수수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과 폭주를 갖다 많은 국민들이 보았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표창장 한 장에 장관과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